2019년 고1 3월 36번 해보겠습니다. 자, basic difference가 주어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볼게요. 동사 단수죠. 자, 그리고 이 to make, learn, adapt 다 병렬입니다. adapt는 적응하다고, adjust와 같은 거죠. 근데 이렇게 OPT로 가면 이런 선택하다, 입양하다기 때문에 바꾸면 안 됩니다. based on은 요즘에 뭐 전치사처럼 많이 쓰이죠. 이렇게 베이싱 이런 건본 적이 없잖아요, 영어 하면서. 그쵸? 내 말의 쪽 보면 얘는 이제 분사구문인데요. If the robot is faced 가돼 있는 거죠. 원래 주어가 똑같으니까 뒤에 주어도 로봇입니다. 생략 이제 ing 붙여서 being faced에서 being 날라간 거죠. if 남겨놓고 여기다 will be 쓰면 안 됩니다. 시간 조건 부사절이니까요. 그 search 다음에 원래 보통 ing를 쓰는데 요놈은 지금 그 앞에 있는 여기랑 병렬처럼 돼 있는 거예요. 좀 특이한 케이스죠. 꼭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Such as go였습니다. 여기는 목적격 관대 빠져 있고요. cannot 다음에 do가 또 생략돼 있습니다. 영어 똑같으면 생략하니까. 그다음 똑같이 adapt 또 나왔고 이 each time을 every time 바꾸거나 또 anytime도 뭐 상관은 없어요. whenever, at any time, when, at any time, that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다음 to push, to 생략했죠. make up, change까지 병렬. 어법 충분히 낼수 있죠. 내용 한번 볼까요? 기본적 차이점은 AI 로봇과 평범한 로봇 사이에 능력입니다. 로봇에. 그리고 로봇의 소프트웨어예요. 결정을 내리는. 학습하고 적응하는 환경에 기초에서 데이터에 이것의 센서에서 오는. 이게 주제문입니다. 차이점 얘기입니다. 차이점 얘기. AI랑 그냥 로봇에. 그 다음에 약간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일반 로봇은 보여줘요. 결정적인 행동을요. 즉, 인풋의 세트, 즉 투입된 입력 값에 로봇은 항상 똑같은 아웃풋을 만들거든요. 예를 들어 직면한다면 똑같은 상황을 우연히 장애물을 만나는 그러면 로봇은 항상 똑같은 걸할 거야. 어떤 거냐면 돌아가는 거야. 장애물을 왼쪽으로. AI 로봇은요. 그러나 두 가지를 할수 있대요. 일반 로봇이 할수 없는 두 가지를 결정을 내리고 경험에서 학습하는 걸할수 있대. AI 로봇은 적응할 거야, 환경에. 그리고 뭔가 다른 걸할 거야. 매번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자, AI 로봇이 밀 수도 있죠, 장애물을 밖으로. 그리고 새로운 경로를 만들 수도 있고, 목표를 바꿀 수도 있대요. 이거 애초에 순서이기 때문에, 요 문장을 삽입내는 게 엄청 좋죠. 전환하는 거니까. 그리고 연결사도 좋고, 지금. 그쵸? 네. 그래서 그런 유형으로 완전 좋고요. 크게 한번 내용 다 정리해 보면 AI랑 노멀의 로봇의 차이점, 기본 차이점은 능력이거든. 그 로봇과 로봇의 소프트웨어의 능력, 결정 내리는 환경을 배우고 적응하는 데이터의 기초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 볼까? 노멀 로봇은 결정적이야. 아니, 결정적인 행동만 해. 결정해 놓은 거. 즉, 인풋 넣잖아. 그럼 아웃풋 늘 똑같아요. 예를 들어 똑같은 상황 직면하잖아? 장애물 만나? 그럼 늘 똑같이 왼쪽으로 돌아간다던가 하는 거. AI는 근데 두 가지를 할수 있다. 일반 로봇이 할수 없는 거. 결정 내리고 배워. 환경에 적응할 거고 다른 걸할 거야.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매번 다른 걸 한대. AI 로봇은 장애물 밀 수도 있고 새로운 경로 만들 수도 있고 목표를 바꿀 수도 있고. 그쵸? 그래서 구조는 좀 단단한 글이네요. 대입항 유형도 다 좋고요. 가장 좋은 건뭐 삽입 내주거나 연결선 내는 거 이런 게좀 좋긴 합니다. 네, 그 정도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수고했습니다.